네, 안녕하십니까. 게티비 티스타 TV 학교 역기사이더를 첫 번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그대 프로토스전, 프로토스의 저그전 들어갈게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트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레더으로 보는 거에 너무 민감한 게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한 명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여러 명이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잘 봐. 여러분들이 친척집에 가서, 그 삼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는 전교 몇 등이냐, 연애는 하고 있냐, 친구는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물어보면 아 그냥 그럴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첫째 삼촌님 삼촌집 가서 그 얘기를 또 말하고, 둘째 삼촌집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셋째 삼촌집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모집 가서 그런 얘기하고, 슈발놈아! 한 번만 물어봐 슈발놈들아. 레도 안 한다고 슈발. 몇 번을 얘기하냐 슈발. 그걸 민감하다고 하는 슈발놈들은 진짜. 대가리 총 맞았나 진짜. 니들이 똑같은 상황을 둬야 이해를 하지. 내가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고 있잖아. 그래도 그건 민감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진짜 대내가 없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야. 박근혜랑 다르게 뭐야. 같은 말해도 못 알아쳐먹는 거 박근혜랑 다르게 뭔데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더가 몇 점이든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재밌게 게임을 한다는 거잖아 얘들아. 레더 몇 점인 게 뭐가 중요하냐. 그 질문의 의의는 뭔데 도대체. 그 질문에서 니네가 얻는 게 뭐야. 없잖아. 그냥 이 새끼 실력 어느 정도인지, 김태경이랑 떠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 슈발놈들아. 저 내가 진다고 슈발. 됐냐 아주 슈발놈들. 그게 궁금해가지고 존나 물어보네 슈발. 내가 진다. 프로게이머 못 이긴다 나.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말하란 말이야. 너네들이 얻는 게 뭔데 도대체. 뭘 얻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스타 나의 레더 점수를 알아서 너네가 얻는 게 뭐야. 와, 이 새끼 진짜 개 스트레스 받게 하네. 저 새끼 하나 때문에 대답하고 있는 건데 클라스 오지네요. 쟤는 분명히 인생의 낙오자일 겁니다. 닉네임도 제대로 못 지어서 닉네임도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한글도 못하죠. 한글도 못하는 애가 이제 아프리카 들어와가지고 이제 채팅을 치고 있었죠. 굉장히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 같은데 힘내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닉네임을 다시 지었으면 좋겠네요. 한글을 배워서. 네,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티한테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저그분께서 앞마당 멀티를 쿨하게 버리고 옆에다가 해초를 지어버렸어요. 굉장히 쿨하네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내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정찰을 해줘야 됩니다. 앞마당 멀티에 프로브를 더 찍어줄지, 아 캐논을 더 늘려줄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에 대해 보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 보여주는 거고요. 자 본지 다시 들어왔고 사내방 저그분은 아마 정찰을 가서 떠났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 확인해주기 위한 움직임 계속 보여주면서 날름날름 보여줍니다. 일단 원캐논으로 굉장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어까지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제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반 출발 굉장히 좋고 운영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탐라벤님께서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죠. 정답입니다. 못 배우면 저렇게 멍청한 소리하고 자기가 틀린 걸 인정을 못하죠. 멍청한 애들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람은 배워야 돼. 배운다는 게 무슨 뭐 한글을 배워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국어 뭐 수학 점수를 잘 맞아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건데, 그것도 못하는 애들이 정말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고 악플 달고 프로 불편너처럼 무슨 가사에 뭐 미스 들어갔다고 여혐이라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사람 없이 살 수 있어? 이 세상을 못하잖아. 우리 함께 사람과 사는 세상인데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능력을 안 배우고 나만 생각하는 슈바 생각을 하면은 이건 진짜 개쓰레기 오브 더 쓰레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도덕 시간 100점 맞잖아. 그 도덕 시간에 문제가 뭐야? 1번.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레기를 버린다. 아니 쓰레기를 버린다가 아니야. 쓰레기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다 그거 정답 맞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왜 실제로 못 지키냐고 그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뭐야 이거는. 저걸 아래 갇혔어. 사내발 어쨌든 스파이어를 좀 짓고 있고 앞마당에 또 운영을 또 들어가고 있고 스파이어가 아마 스커지일 거예요. 저기 미탈스크가 아닌 것 같은데 추가적인 멀티는 얼마나 또 들어갔으면 뭐 운영을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은 컨트롤 통해서 드론 한 개 잡아주고요. 드론 두 개까지 잡으면 베스트. 못 잡으면 어쩔 수 없고요. 주변에 있는 거 좀 잡아주면서 이제 스카우필드로 전환하는 이티의 모습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일단은 스카우필드가 이제 무난하게 들어가기 위한 덕목 일단 질러찌르기 통해서 사내발 압박 정도는 잘 했는데 추가적인 사내발 공격에 대한 수비를 어떻게 또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오버로드 찾아내겠다라는 생각인데 주변에 있는 오버로드가 없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100점을 못 맞았다고요? 왜 그래? 도덕 100점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다 100점 맞았잖아. 그거 올바른 거 선택하면 다 100점이잖아. 청포도는 요즘 안 오시냐고? 청포도님 요즘 안 보이시네. 바쁘신가 봐. 청포도님. 뮤탈리스크? 에어. 투스타인데 뮤탈리스크를 찍었어? 투스타인데? 아, 나 그냥 스카웃 갈래. 멀티 하네요. 아, 스카웃 가면 안 되나? 뭔가 말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내방이 뭘 알고 게임을 하는 건가? 이거 시청자인데 운영 방식. 아니 뮤탈스크가 스카웃인 걸 알고 지금 스타게이트를 깨러 왔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나는 나로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진짜 아니 레알 이해가 안 가. 무슨 스타게이트를 투스타인데 스타게이트를 깨러 뮤탈스크를 뽑는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레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과연 근데 깨지도 못했어 심지어. 이거는 스카 모아서 나가도 상관이 없고요. 히드라이스 그 역공격만 대비를 해놓고 지금 살짝 나가볼게요. 예.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알고 왔어 또. 이거 스카웃 다음에는 바로 그거 뽑을 거예요. 미탈 존나 찍네. 커세어 가야겠다 가기. 이다음부터 커세어 뽑을게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는 왜 미탈을 갔는지 되게 근거 없거든. 이게 뮤탈스크를 갈 만한 상황도 아니고
제가 그냥 욕심으로 스카우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뮤타스크를 안 찍게 돼 있거든요. 투스타를 보면은. 근데 뮤타스크를 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돼.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근건데 내가 스카우트 가는 걸 확신을 하고 온 건데 진짜 말이 안 되죠. 스카우트 찍은 다음에 온 것도 아닌데 소름 끼치는구만. 추가적인 멀티의 사내방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사소한 압박을 통해서 사내방 시선을 좀 분산시켜줘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이거를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 무슨 근거일까? 나 저 놀래멀트 모르면 방풀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독특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확실할 수 있어. 이거는 정상적인 분은 아닌데 방풀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뭐 모르니까 뭐 완성된 다음에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모르니까 뭐 정상 그 뭐냐 그 히드라 뭐 알고 있었어요. 뭐 알고 있었으니까 리버를 뽑았겠지.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 그 뽑을 근거가 안 됐을 텐데 분명.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덕분에 내 빌드가 좀 말려서 그래. 정상적으로 갔으면은 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되게 근거가 없어. 살짝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그 왜 날 따라와? 자 일단 어쨌든 커세어는 쌓였고 스카웃도 쌓였고 사내방 멀티 똑같고 이 상황이면은 프로토스가 불리한 게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거기에 추가 멀티를 만약 하나 더 가져간다고 하면은 게임 터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거는 공격 가야 되는데. 아씨. 자, 멀티 깨로 갑시다. 어차피 리버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은 네, 그 다 수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서 추가 멀티 더 바라보면서 리버 충원해주고 그러면서 멀티 쪽 리버 들어와서 깨겠습니다. 남마당이던 모든. 결국 상대방은 그죠? 되게 가담뱅이라는 건데 멀티 없네? 귀여운 거는 이렇게 수입을 뿌려주면은 리버를 뭘로 잡죠? 히드라만 뽑는 사람이. 자, 아 정말 그 좀 근거 없는 사람의 움직임이라 당황을 했는데, 이거 잘하는 분은 아니라서 되게 생각하고 한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뭐지 이 이득은? 엄청난 이득인데요. 이거 사례 병력 다 잡는데. 웹에서 안 빠져나가세요? 사라가드 이득. 멀티 완성, 몰래 멀티 계속 돌려주면서 리버 충원해주고요. 이거는 셔틀만 지금 한번 더 돌려서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이 리버는 이제 갖다 놓습니다. 셔틀만 뽑으면 돼요 이제는. 두 개 태우고 그래 멀티 깼고 딥팔로 바운드도 깨서 시간 한번 더 벌었고, 12시 멀티 쪽에 또 히드라스크 좀 제거하면서 이제 템플러테크 계열의 유닛들을 뽑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 쪽에 공사 들어가면 되겠고요. 아니면 앞마당에. 이쪽 멀티 먹었다라는 건 반땅 싸움 같은 훨씬 제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뭐 후반 가게도 사례발 지지칠 것 같지만은 히드라 2일어 뭐 나쁘진 않고. 이제 방업에 공업까지. 뭐야? 뭐이 3번? 다시 한번 출동. 출동하면서 멀티 하나씩만 늘어나도 이거는 프로토스가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 할 게 없죠. 도대체 왜 뮤탈리스크를 썼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이라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건데, 뮤탈리스크를 한 적당히 뽑고 안 뽑았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뽑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제가 뮤탈리스크를 굳이 내 상대를 안 하겠다 해서 스카웃을 더 뽑았는데 그게 또 오히려 나쁜 선택이 돼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지. 정말 생각 없이 그냥 했다는 거죠.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데 잘 먹힐 때가 있어. 생각 없이 살아도 대통령이 되는 세상인데 뭐. 그래도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멀티 순사 싸워도 이길걸 내가. 선빵치자 씨. 얘한테 인스넬 부른 뭐해. 셔틀을 점수하네 그 와중에. 거기 있으면 맞아요. 아이고 스킬업 거리를 모르시네. 닥숨 쓰면은 저 웹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플레이그 좋지. 좋아. 플레이그 뿌려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와이드 컨트롤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인가. 다크소 뿌려도 의미 없다라는 거. 스카웃 데미지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좀 그렇네요 이분의 판단이. 아쉬워. 뭐야 이거. 데미지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순삭인데 데미지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건 안 돼 있는 건 차이가 좀 심해. 어차피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다 죽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근히 세거든 데미지 업그레이드 되면은. 아이고 터졌네. 이렇게 갔다 오면은 리버가 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리버로 또 경기를 또 진행할 수 있고. 거세어를 모아줄까? 따라라라라라. 서로 6시밖에 아마 없으실 텐데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도 없고 12시까지 가져와 버립니다. 이거 처음에 뮤탈리스크 판단이 저는 거기서 오히려 올리 뮤탈리스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좀 쫄아가지고 커스를 뽑았는데 역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했던 거였어. 결국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하고만 있죠. 역시 생각의 중요성이야. 사람 생각하고 살아야지.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해처리 열심히 때려줍니다 여러분들. 12시 멀티까지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내방이 계속 뭐 플래그를 뿌려도 잡아야죠. 예, 플래그를 뿌린다고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플래그를 뿌려도 죽는 건 아니다. 결국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사내방 잡지 못하고 이 빨간색 이 유닛들을 이제 그 딱 별로 데미지도 네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인데 못 잡아가지고 말이죠.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이브까지. 오, 이제 세요. 상대방. 야, 웹을 한 번에 다 썼냐? 아이씨. 오, 이겼어, 내가. 스파이어 또 깨지고요. 멀티 다 깨지고 있는데, 그냥 나가지? 자, 이제 지지도 타이밍이거든요. 이걸 지지를 이제 또 이렇게 길게 끌면은, 참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지지도 타이밍입니다. 뭐, 포기하는 거 지맘이라고 하더라도, 타이밍 있는 거죠, 다. 오오. 아, 죽여, 죽여, 슈발. 새로 뽑자. 개떡같아. 스파이도 깨졌기 때문에, 예, 단독 셔틀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야, 이거, 다크 아크 태워서 뺏어오자. 여기 엄청 많네. 캐리어 가도 못 맞겠는데, 얘가. 캐리어 갈까? 아,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왜 안 나가는 걸까? 정말 궁금하는구만. 또 멀티를 했겠죠? 하고 있네. 그만해. 또 멀티를 했겠지. 자. 그러면 제 멀티를 때리러 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 과감히. 못 깼어요? 아, 계산 잘못했네. 영웅이다. 내가 영웅이다. 내가 초선의 쿵모다. 야메떼. 역시 리버는 강력하다라는 거 아시지? 아, 지석 너무 시간 끄신 듯. 예. 너 말이 없어. 빡쳤나봐. 아, 지석 장난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니마. 아,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삐졌어. 아씨, 삐져서 안 나가잖아. 아이씨, 자네 새끼가 이거 씨 삐져가지고 씨. 아이씨, 잘못했네 이 티가. 우후. 아, 지지. 아, 삐져가지고 진짜 안 나갔어. 아, 이티 허니잼님 뵙 10개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히 나댔네요. 예. 상대방이, 약간은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빌드 자체가 일단 스카웃 빌드를, 스카웃을 완벽히 파악한 건지 뭔지 몰라도 일단은 투스타가 있잖아.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뮤타스크를 안 써야 돼요. 이거는 진짜 기본입니다. 왜냐면은, 그니까 뮤타스크를 뭐 어느 정도 섞어주면서 이제 그 스카우치 싸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괜찮은데, 이거를 계속 찍더라고. 이분은 히드라 한참 뒤에 찍었죠? 뮤타스크를 계속 찍더라고. 이게 또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 빌드일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근거 없이 게임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근거가 중요하다는 거죠.